NC 다이노스의 고참 박성민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합니다. NC에 따르면 박성민이 이달 초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최정상급 3루수였던 박성민은 골든글러브를 두 차례 수상했고 삼성 라이온즈 시절과 NC 시절 통틀어 5차례나 팀 우승을 맛봤습니다. 2020년 NC 창단 첫 통합 우승의 주역이었던 박성민은 올 시즌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30경기 타율 1할 9푼 3리에 그쳤습니다.